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명절 잘 보내셨는 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명절 새고 오늘은 부산 옆에 있는 가덕도 쪽에 1박까지 할 것 같으면은 짐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짐도 바싹 줄이고 해서 드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야를 중수한 걸로 하나 잡는 걸 목표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쪽에 낚시방이 오픈했더라고요. 미니 낚시라고 사장님이 진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기비랑 후식 싱싱한 걸로 한 통씩 담아왔어요. 저렴하게 해주시고 한 통씩 담아왔고요. 제발 좋은 조과가 있길 기대하면서 가보겠습니다. 가덕도 세바지강 쪽에 왔는데요. 이쪽에서 도보 포인트로 해서 들어가서 원투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주변을 이렇게 봤는데 그 찌낚시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찌낚시는 좀 짐이 많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찌낚시랑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가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덥네요. 지금 시간이 10시 다 됐어요. 이제 만조고요. 좀 있으면 이제 간조 시작되는데 간조니까 좀 천천히 채비해서 던지도록 할게요. 아 힘들어. 아 의자 아파. 아 바람이 좀 붑니다. 가져왔는데 부서졌습니다. 오늘 쓰겠죠? 오케이, 오늘 일단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던지고 오케이. 홍무시 득템.
부대 중에 딱 한 대는 이렇게 바늘 두 개를 다는데요. 요 안에 이제 밑밥을 집어넣고 카고 제비죠. 밑밥을 넣고 요걸로 물고기를 불러들이고요. 이쪽에 바늘 하나 달고 요 밑에도 하나 더 달아서 총 바늘 두 개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내 목줄. 바늘이 어디 갔지? 아, 저기. 제 줄이 어디 갔죠? 내 목줄. 오. 리플레이로 다시 봐야겠다. 촬영을 해놨으니까요. 보니까 이쪽으로 굴러 떨어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네요. 아이, 불러보이지 않았지? 역시 이게 이래서 유튜브 촬영이 좀 편습니다. 이거 아무 못 찾았어요. 이거 안 찍었으면. 자, 됐죠? 이렇게 여기는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벌집 밑밥통도 있고요. 바다에서 작업자 쪽을 다 합니다. 이걸 한번 넣어서 한번 쓰고요. 돌아가겠습니다. 어허, 냄새. 아이고, 이제 바로 오겠는데요 이거. 과연 홍무신은 다를지. 카우까지 써갖고 던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확실하게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기가 있다면요. 없으면 뭐. 자, 갑니다. 돈물 한 마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 채비. 잠깐만, 아까 바로 불더니 지금 또 안 보니까 좀 낫네요. 자, 그 다음 캐스팅. 갑니다. 그리고 밑밥이랑 믹스 해서 섞어서 카우에 넣을 수 있도록. 예. 다들 가지고 온 것만 좀 들고만 가도 괜찮을 건데.
이제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드디어 F가 싸다 주신 어제 개핑가 다 떨어졌어요. 해주신 계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흙먼지랑 다 묻었네. 우와. 와이프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면서 먹겠습니다. 흙먼지가 약간 씹히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요즘 고기가 없는 철인 것 같습니다. 힘든 낚시. 힘든 낚시. 와. 계란 하나 더. 든든하다. 오케이. 아직까지는 겨울인가봐요. 바람이 좀 쌀쌀하긴 쌀쌀하네요. 아직까지도. 입지만 딱딱 와주면은 참 좋겠는데 요즘 입질이 많이 뜸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왔다 왔다 왼쪽 곳 왔다 왔다 왔습니다. 갔나요? 갔나요? 간 것 같은데요. 간 것 같습니다. 안 오네, 안 와.
근데 사실 지금 가초 때라서 조금 조가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 또 입질을 한번 왔습니다. 한편 저기 서물 붙었던 게 조금 나오면서 한번 스쳐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평광렌즈도 주었습니다. 평광렌즈도 떨어져 있어요. 아, 이 귀걸이가 귀에 거는 게 없기는 없는데. 한 마리 있습니다. 괜히 기대감만 주고 떠나네요. 그래도 이렇게 드문드문 입질이라도 있으면 뭐 낫죠. 커피 한잔 마셔야겠습니다. 저희 누나한테 오던 거 더치라떼, 아, 더치커피 요거에다가 물만 섞어서 먹으면 바로 된다고. 간단하죠.
시간이 4시 20분 정도 됐고요. 좀 있으면은 들물 때 이제 시작되는데, 해가 1시간 조금 지나면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워지면은 철수하기가 힘드니까 미리 좀 이쪽 해안가 쪽으로 철수해놓고 그리고 다시 낚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일단 짐부터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물 때니까요. 요쪽에서 이제 원투 좀 하다가 채비 소비하고 그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다. 야간 낚시 갑니다. 야간 낚시. 벌써 이거 몇 번째 꽝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다 잡아서 요리해 먹고 그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고생에 다 해서 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잡아 먹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힘들어.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겠습니다. 배도 너무 고프고요. 못 잡으면 안 먹을래 했는데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낚시하면서 건진 미역입니다. 미역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못 잡았지만 미역은 건졌다는 거, 미역은 잡았다는 거. 아, 어려. 방생의 미약으로 한 마리 방생도 하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요? 아이고. 자, 면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자,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죽 쳤는데, 그걸. 오. 지금, 인스타로 저기 연락 오신 분이 있어갖고, 답장한다고, 답장하다가, 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어. 진짜 맛있다. 아, 다시마도 들어있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아,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는데요. 아, 새벽부터 출발해서 썰물 때, 들물 때, 그리고 여기저기 포인트 카고, 채비, 청개비, 홍무시 이렇게 꾸준히 원투 낚시를 해봤는데요. 아, 요즘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 만나도 하시는 말씀이 고기 안 나오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들 그래도 거제도 그때 갔을 때 거제도보다는 가덕도가 좀 더 조항이 괜찮을 거라고 해서 와봤는데요. 아, 쉽진 않은 하루였습니다. 여튼 그래도 이렇게 바다 보면서 좋은 느낌 받으면서 쉬고 갑니다.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다음에 더 좋은 조항 있을 때 한 번 더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찌낚시로 했을 때 조금 조항이 안 좋아서 이번에 원투 낚시로 도전해봤는데요. 조항 보고 조항 괜찮은 낚시로 해서 다음 편 개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피곤하다.